트라트라 오늘도 파이팅치. 아유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오늘도 힘내야지. 감사합니다. 드라마 그거 봤음 옛날에 대조연이랑 헌덕여왕이랑 대빵왕 김탁구랑 그런 것들. 추노도 재밌었고 또 뭐였지? 재밌게 본 거 많은데. 내조의 영화 그리고 뭐였지? 힘내라 봉다리 아니 봉 아니 뭐였지? 이름이 좀 촌스러운 이름이었는데 파이팅 뭐였지? 아 아닌데? 여자 이름이었는데? 배우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. 단발머리 배우였는데 이쁜 배우. 그게 시청률도 높았어. 뭐야 2위가 그거 아니야? 제빵은 김탁구? 아니네. 탁구 어딨냐? 탁구. 와 근데 시청률이 60%면 대한민국이 60% 높았다는 소리야? 아무튼 옛날에 많이 본 거 많이 봤어요. 드라마는 맨날 컴퓨터 2시간, 나는 컴퓨터 저녁 10시까지 못해서 학교 학원 갔다 와서 8시 오면 8시부터 10시까지 컴퓨터 하고 딱 10시에 드라마 보고 그 다음에 잤어. 그게 내 일상이었지. 그때는 메이플 했었는데 2시간 동안 메이플 하면 좀 아쉽더라. 직업 어쌔신이었어. 페이스트 배워서 커닝시티 파케 거기 하수구 3개 있잖아요. 거기 세 번째 거 가고 싶어서 페이스트 배우려고 어쌔신했어. 표창은 무조건 고드름이죠. 고드름 톱이 비싸서 누가 어떻게 써. 고드름 아니면 나무팽이었어. 눈덩이랑 맨날 메바 상점에서 사서 100%짜리 다 지르고 30대면 가운 하나 핸들기 얻어서 거기에 100%짜리 러 일 달리는 거 10 만들고 그거 메이플 주년 이벤트 할 때 무조건 그거 메이플 스론즈 얻으려고 별 다 했는데 35대 끼는 거랑 43대 끼는 거 몇 주년마다 그거 계속 뿌려갖고 그거 얻으려고 했는데 단풍잎 그 황금 단풍잎 비쌌음. 그때 하루에 몇 개씩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거 하나 팔면 물량값 개꿀이었어. 썬콜이 키우기 제일 쉬운 것 같아요. 그거 몬스터파크 할 때 몬파 맞나? 몬스터파크 할 때 그냥 일자맵에서 목마 소환하고 번개 치는 것만 계속 쓰면 다 잡잖아. 그거 개사기야. 썬콜이 제일 사기였어 그때. 공수랑 어쌔신은 근접 공격 배웠고 절대 못 잡아 그거.